오늘 이제 강의가 이제 과학적으로 불완전한 대학병원 항암 치료. 이 실제 대학병원에서 지금 항암 치료들 좀 주로 그게 주죠. 그런데 그게 과연 완전하냐? 실제 완전하지 않은데 뭐 그게 대개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너무 막연하지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암을 이해를 하자. 뭐 그런 겁니다. 그 대학병원 항암 치료라는 게 결국 이제 표준 치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다 알다시피 수술, 방사선, 항암, 뭐 표적 치료. 요새는 이제 면역 항암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 제가 여기다 검사라고 붙여놓은 거는 실제 치료 전체나 치료 성적에 이 검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이제 대학병원 항암치료, 즉 표준치료의 목표는 암세포를 살상하는데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한 60년 동안 그 암은, 암치료의 성적은 엄청나게 향상이 된 거 부인하기는 어렵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통계도 비슷합니다. 5년 생존율이 막 거의 70%를 육박하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통계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1975년에는 거의 뭐 한 49%. 그러니까 50%에서, 5년 생존율 50%에서 70%, 20% 끌어올리는데 사실은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치료 성적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는 거 사실이고요. 그리고 표준 치료라는 게 그 뭐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 실제로 대학병원 치료에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 표준 치료 자체를 자꾸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대개 표준 치료는 지나간 60년 동안에 우리 전 세계에서 행해진 치료 방법 또 치료약, 이것이 전부 학술 논문에 다 실려서 통계가 다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프로토콜, 가장 좋은 약의 조합을 선정해 놓은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막 지나간 60년 동안 했던 거에 막 액기스를 모아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성적에 대해서 뭐 내가 카드라가 아니라 검증 과정을 다 거칩니다. 논문이 나오면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데서 해보고, 치료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완전히 그냥 아웃이고, 그게 여러 군데서 해도 똑같은 성적이 나올 때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존하는 치료 중에 이거 이상 강력한 치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거가 가장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치료를 절대 무시하고는 암 치료를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한 치료가 아니라는 거, 그건 우리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현대의학적인 표준 치료는 발전하고 있는 미완성된 치료다. 우리 현대가 아직 암을 정복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데 현대의학적인 표준 치료를 무시할 게 아니라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명한 처사인 거죠. 대학병원 암 치료가 이제 5년 생존율이 70%를 육박을 하고 있지만, 그걸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오래된 통계지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이 각 암마다 병기별로 갈라서 치료 성적을 내보니까 의외더라 이거죠. 즉, 암이 4기가 되면 치료 성적이 형편 없어지죠. 1기 때 치료 성적이 다 아주 좋습니다. 일부 독한암, 뭐 간암, 췌장암 이런 것들은 1기라도 치료 성적이 썩 좋진 않지만 4기가 되면 암 생존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기, 2기 비교적 좋습니다. 3기 들어오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4기에서는 형편없다. 실제로 저희 국내 통계뿐만이 아니라 외국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10년, 영국에서 나온 통계 10년 생존율입니다. 모든 암을 다 했을 때 지금은 한 50% 10년 생존율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암, 식도암, 폐암, 췌장암, 뭐 간암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서구에 빠졌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종류의 못된 암들은 치료 성적이 아직도 발바닥이다. 왜 그러냐? 표준 치료가 자주 실패하는 원인이 있죠. 한마디로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한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맨날 병원 가면 항암제 맞는데 약이 없다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죠. 그런데 제가 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항암제라는 것이 항암제가 암약이 아닙니다. 약은 우리가 그 항생제라고 얘기를 하면 세균을 없애는 약이 항생제인데 항암제면 암세포를 없애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항암제는 불행하게도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불완전한 무기로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암제죠. 방어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막 완벽한 무기로 공격만 하는 거, 그건 오히려 뭐 이해가 되겠는데 무기도 신통찮은데 공격만 하고 있으니 실패를 자꾸 합니다. 항암제는 암약이 아니라고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뭐냐?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파괴하는 약입니다. 빨리 분열하는 세포. 세포 분열이 빠른 약은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도 정상적으로 빨리 분열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작용이죠. 항암제를 맞고 나면 입에 점막염이 온다든지 머리가 빠진다든지 골수세포가 줄어들고 백혈구가 뚝뚝 떨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빨리 분열하는 정상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암제가 반응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세포 분열 중인 암세포. 에 공격을 합니다. 세포 분열 안 하고 쉬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그 세포가 쓰고 있는 항암제의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독한 놈 있습니다. 방사선 쪼여도 안 죽고 항암제 아무리 세게 때려도 안 죽는 태생적으로 독한 놈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상 산소 분압. 왜 느닷없이 산소가 왜 나오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는 암이라는 것이 암 덩어리 안에 있는 세포가 다
똑같은 놈이 아닙니다. 거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1입방센티미터의 암은 그 안에는 10억 개의 세포가 들어있고 그보다 더 커지면 보통 우리가 뭐 하면 100억 개 이상의 암세포가 있죠. 그런데 그게 똑같은 성질의 거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참 관리하기고 치료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멀티클로날. 이거는 클론이라는 거는 조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조상이 여러 가지인 처음에 똑같이 시작을 했지만 세포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세포 분열을 하면서 파가 갈려지고 이래서 파가 여러 파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고 하면 성질이 지각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암 덩어리 속에는 사람으로 말하면 황인종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황인종이라도 아시아 사람 뭐야 일본 사람 있고 중국 사람 있고 또 뭐 말레이시아 사람 있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성격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 한 가지 약을 써도 반응하는 놈 있고 반응하지 않는 놈이 있다는 얘기. 처음부터 항암제가 쓰면은 항암제에 반응하는 암세포가 있고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초장부터 뭐냐 내성 암세포, 태생부터 독한 놈, 또 휴면암, 저활동암, 세포 분열하다가 휘는 놈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고 옆에 딴 암세포한테 치여서 그냥 완전히 동면하듯이 잠자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속에 산소가 모자라면 얘들은 독해져서 잘 죽지 않습니다.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가 재미있는 거죠. 줄기세포는 이 벌통으로 얘기하면 여왕벌에 해당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벌통의 일벌들을 다 없애도 여왕벌이 남아있으면 골통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게 줄기세포인데 이 줄기세포는 암의 가장 중심에, 암 덩어리 가장 중심에 들어가 있고 얘들은 평상시에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딱 필요할 때만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역시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하게 쓰지만 일부에만 반응하지 전체 암세포를 죽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암혈관. 이 왜 저산소세포가 얘기가 나오나 그러면 우리 정상 조직에는 저산소세포가 별로 없습니다. 뭐 내가 폐가 엄청 안 좋아서 호흡이 곤란하든지 뭐 그런 심장이 안 좋든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저산소가 생기지 보통 때는 우리 몸에서 저산소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왜? 혈관이 산소가 골고루 가도록 가지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암혈관은 급조한 혈관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런하게 계획적으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지멋대로입니다. 꾸불꾸불하기도 하고 중간에 가다 막힌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혈관 사이에 거리가 떨어져서 산소가 잘 안 들어가는 데 있는데 여기에 있는 놈들은 잘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항암제 아무리 때려부도 안 죽고 방사선 아무리 때려 쏘여도 정상 조직이 나가 떨어지지 얘들은 안 죽는다는 얘기죠. 이 암혈관 그러면 제가 뭐 조금 신상 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제가 실험해서 찍은 사진이고 뇌혈관인데 이게 정상 뇌혈관이고 이거는 이제 암혈관이에요. 역시 뭐 이거는 가지런하지만 꼬불꼬불하게 엉망이잖아요. 거기에서 약을 줬더니만 이 꾸불꾸불한 혈관이 그냥 왕창 내려앉는 거지. 이걸는 혈관 파열 인자 이래서 새로운 분류의 정말 새로운 기전의 항암 효과가의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이걸 약으로 만들려고 아주 인생 10년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한 실험인데요. 실제로 이 암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걸 주고 나면 24시간 안에 중간에 있는 완전히 싹 다 죽어 없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부실한 혈관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니까 피관통 안에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약으로 나오면 정말 참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올인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약 만드는데. 뭐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를 쫄딱 망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성공했으면 아마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걸 왜 얘기하는가 하면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과학에 과학을 하는 현대의학을 하는 교수들이 얼마나 앞뒤 꽉 막혔는지를 제가 실감을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줘도 자기 눈으로 본 것도 믿질 않아요. 교과서에 없으면 다 아니야. 그게 뭐 우리나라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금 더 심하고 뭐 미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에 없는 것을 인정하려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우리 환자분들이 고달프고 그러나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때문에 제가 뭐 이런 걸 조금 연구하는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 10년 이상 실험실에서 완전히 피펫 잡고 쥐 실험하고 그런 세월 한 10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쭉 보면 결국은 대학병원 치료가 다는 아닌데 플러스 알파가 꼭 필요한데 너무 문을 닫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자분들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엉뚱한 데 가서 한마디로 마음은 급하지 일은 안 풀리지 그럼 사람 귀가 얇아지죠. 응? 그래서 그냥 낮아줄 것처럼 얘기하니까 안 넘어갈 사람 없어. 그래갖고 엉뚱한 데 가서 돈 쓰고 몸망치고 치료 기회 잃고 하는 분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게 결국 환자 탓이 아니라 의료가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의사들 탓이지 환자 탓도 아니거든요. 의사가 그걸 제대로 알아서 정리를 해주면 왜 엉뚱한 데가?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 그다음에 전략이 없다. 이 암 치료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대학병원 치료는 한번 쭉 봐보면 진단하고 암이 있어 그러면 수술을 하든 수술이 안 되면 방사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조금 병기가 안 좋으면 항암 치료하고 아니면 경과 관찰하고 항암 치료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다음 경과 관찰해 관찰만 하다가 재발이 일어나든지 전이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호떡집에 불난 거죠. 이때는 느긋하다가 그때 또 수술해 또 항암제를 또 2차로 들어가 하다가 조금 그냥 좋거나 그거 하면 암이 진행됐어. 그럼 약도 받고 쓰다 좀 듣다가 또 진행돼 또 약 받고 그렇게 하고 나면 다제약제 내성이 발견합니다. 암이 몇 집이 생겨서 독해져서
아무 약을 써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혹은 약에 쩔어서 내 몸이 다 망가져서 만신창이가 돼서 더 이상 약을 쓸 재주가 없어. 약이 있어도.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호스피스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암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철옹선 같은 이 성에 계속 그냥 올라가기만 해, 그냥. 맨날 깨지고. 다 하고 나면 이 많던 군사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럴 때는 방어도 하면서 공격의 템포도 좀 바꿔가면서 공격의 방법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야 맞다는 얘기죠. 나무가 이래 있으면 나무가 이제 어린 묘목부터 시작해서 커 올라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묘목은 우리가 쉽게 없앨 수가 있죠. 이거 이 정도 되는 나무를 뽑아 없애고 나면 뭐 그 주위에 새로 나무가 올라오질 않으리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좀 더 커서 요만하면 막 없애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없애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뿌리부터 살아 올라오는 즉 재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뽑고 제초제를 쓰든 재발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요만한만 하면 좀 버겁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없앨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발 위해서 조금 더 강하게 좀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데 이런 나무를 갖다 놓고 이것도 없애겠다고 그냥 불도저 갖다 대고 괭이 갖다 대고 농약 치고 근데 이게 없어지나요? 땅만 망가뜨리죠. 땅만. 그래서 현대 이야기는 공격 1번도입니다. 이거 끝까지 없애려고 그것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없어지지 않는 놈을 그냥 한 그거 없애겠다고 그냥 그러면은 결국은 몸만 망가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대학병원이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병원 만능주의는 아니다 하는 얘기고 표준 효과, 치료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관리를 잘 해서 치료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저희 얘기입니다. 대학병원 치료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이 암 성장 과정하고 전이를 조금 알아보면 요거는 조금, 좀 오늘 내용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암 치료하면 이거 암 환자가 되면 이거 기본으로 꼭 알아야 되는데 환우분들도 모르고 의사도 잘 모르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암을 치료를 받고 있으면 요게 한 1큐빅 센티미터 콩알 만한 이 암이 이 안에 10억 개가 들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제일 작은 크기의 암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보다 더 작은 거는 병 아니죠. 왜?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게 바로 진단 가능 시점이 1 입방 센티미터고 요게 뭐가 하면 세포 분열을 하나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한 30번 분열하면 10억 개가 됩니다. 30번. 그런데 우리가 아 내가 뭐 속이 좀 아파 그 다음에 뭐 소화가 안 돼 등이 아파 뭐 혹은 뭐 폐,
폐암이 뭐 있어서 기침이나 뭐 좀 이런 증세가 나오려면, 증상이 나오려면 대개 30입방센티미터. 한 300억 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가서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대충 잡아서 한 30억 개가 돼야 우리가 알 수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하고 10억 개하고 300억 개지만 불과 다섯 번 세포 분열 더 하면 여기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한 다섯 번 세포 분열 더 하면 우리 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깨해야 30번 분열해서 10번이니까 그럼 이 30번 동안은 우리 뭐 했냐는 거죠. 현대의학이 뭘 했냐는 거죠. 제가 이 갑자기 매미가 툭 튀어나옵니다. 왜 매미를 얘기하는가? 이거 암 이거 저 성장하고 이거 쭉 보다 보면 매미하고 흡사해요. 응? 매미가 이제 막 여름에 울다가 이제 해서 알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알은 땅으로 들어가서 유충이 되죠. 유충이 되고 뭐 거기서 뭐 이제 여러 번 뭐 애벌레가 그냥 껍질 벗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땅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아는 성충 매미가 되잖아요. 이 땅 밑에서 있는 이 기간이 아주 짧게는 5년, 7년, 미국에 사는 개미들은 17년이래요. 그러니까 알에서 유충으로 17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성충이 돼서 올라와서 한 달 있다가 생을 끝내는 거죠. 이게 암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 매미하고 비슷하네 이런 생각. 물론 이 유충 때는 이제 천적들이 공격을 받아서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땅 밑에 있는 이거를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어찌 됐건 복잡한 얘기 빼고 한 19번 세포 분열할 때까지는 비교적 그런대로 잘 순화롭게 갑니다. 한 50만 개 정도. 0.5 큐빅 미터. 그런데 물론 이 모든 암세포, 발암세포가 돼서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든 뭐 유전자에 되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암세포로 되고 난 다음에 이게 계속 성장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면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 잡아 없앱니다. 그러나 용케 살아남은 놈은 한 19회 정도 분열해서 요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되면 혈관 근처에 이게 붙어 있어도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혈관에서 흘러나오는, 넘쳐나오는 영양소만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여기에 하면 거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엄청 고난에 기아에 허덕이면서 21번 정도 분열하면 혈관 근처에서 혈관 없이 암이 생성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9번에서 21번 딱 두 번 세포 분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년에서 10년입니다. 이 긴긴 세월 동안에 이게 우리가 잠복암이죠. 그렇게 암인데 병 아닌 암이에요. 이런 상태가 우리한테 누구나한테 다 있습니다. 누구나한테 다. 암세포가 하루에 뭐 수천 개 생기는 건 물론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미세 잠복암이 우리가 몸에 있는 것이 거의 100% 사람들한테 다 있습니다. 거의 100% 사람한테. 이 해부를 하면 나타나는 것이 나이가 들면
갑상선 같은 건 거의 100%, 갑상선 하면 100% 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데 여기 있다가 여기서 그냥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물론 면역세포가 막 다 공격받아서 다 없애고 하죠. 어떤 계기가 옵니다. 어떤 계기가 오면 주로 혈관이 새로 생깁니다. 어떤 만성염증이 생기든 뭐 성장 자극을 하든 어떤 계기에서 혈관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암, 병인 암으로 발전하는, 병 아닌 암에서 병으로의 암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큰 그거는 혈관 신생 스위치입니다. 이게 딱 켜지면 혈관이 만들어지고, 혈관이 딱 만들어지면 완전히 딴 세상이 돼버립니다. 암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배가 고파서 꼼짝달싹을 못 하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영양적으로 독립됐습니다. 혈관에서 영양 공급을 받으니까. 그건 폭발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의 전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주면 암치료 참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 땅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모르는 여기서부터 혈관이 신생이 되자 말자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전이가. 실제 이 암의 전이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미국 그 정부 주도하에서 하는 그 연구기관에 2013년 보고에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90%의 원인은 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전이가 없으면 암으로 죽을 일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전이가 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 암에서, 원발암, 제일 처음 암에서 얘들이, 암이 어떤 계기가 되면, 이 암도, 암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나름 생존을 위해서 굉장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됐다 싶으면, 벽을 뚫고 나와서 혈관을 파고들어갑니다. 그럼 혈관을 파고들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아주 가까운, 가장 가까운 혈관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혈관을 타고 돕니다. 엄청나게 많은 암세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만 개의 세포가 사실은 혈액 속에 타고 돌아다닙니다. 물론 가는 중간에 거의 대부분 다 면역세포가 공격을 받아서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생존력이 좋은 암들 세포들은 요 우리 혈소판이라는 게 있어요. 혈소판을 딱 붙들고 위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딱 오니까 혈소판이 딱 붙어있으니까 정상이네 그러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어쨌건 그 우리가 지금 아스피린 먹으면, 암 환자 아스피린 먹으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아스피린을 먹으면 이런 암세포가 혈소판이 끈적거리질 않아요. 안 들러붙어. 그러니까 전이가 막아지고 그래서 치료 성적이 좋아진다는 거고, 어쨌건 거의 대부분은 죽는데 가다가 혈관벽에 붙어서 빠져나와서 자리 잡고 있다가 역시 동면을 합니다. 잠자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오면 깨어나는데, 과거에는 이 전이가 그냥 피 타고 돌다가 걸리면 그 자리가 내 자리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정처 없이 가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 자리가 내 집이다, 막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암이 엄마 암이
딴 신호물질을 보내서 여기다가 2세대가 자리 잡을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는 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금자리에 얘들이 가서 걸치게 되면 쉽게 생존을 하는 거죠. 이 암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이에 대한 그 뭐 논문을 몇 개 좀 봤습니다. 이 논문은 암 전이의 첫째 수시간, 암세포가 혈관 쪽으로 들어가면 자리 잡는데 얼마나 걸리냐 하는데 수시간 동안이 숙주하고 암세포 간의 교차 반응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러고 나면 얘들이 일단은 죽진 않고 살아남아서 긴 휴면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그래서 거의 한 3일 정도 되면 암세포가 빠져나와서 원지자리에 가서 일단은 안착하는데 3일도 걸린다. 그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암 치료 중에 3일 이상 내가 면역이 떨어질 일이 생기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암의 조기 확산과 재발 지연. 이거 봐도 재미있습니다. 이 논문 보면 이 논문의 그 소제목이 인간에서 암 전이가 그럼 언제 시작이 되냐? 언제부터 암이 시작이 되냐? 해서 했는 여러 논문에 보면 대다수 그 75%의 환자가 진단 당시에 이미 전이가 된 상태더라는 연구 결과의 보고입니다. 이미 전이가 돼 있으면 그 전이암은 미세 전이암이죠. 이 전이암이 잠복하고 있는 거죠.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다가 때가 오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치료하는데 검사하니까 전이가 있더라 없더라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왜 75%가 그런데 암 환자의 75%가 그러면 재발하냐? 전이가 있으면 그게 다 올라오냐?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사람한테 올라오고 어떤 사람한테 안 올라오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죠. 그 다음에 암의 진행과 전이. 이게 암이 전이라는 게 말이죠. 처음 한번 생기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차, 3차 전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1세대 암이 전이를 일으키고 그 전이된 암이 또 2세대, 3세대로 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이에서 전이를 일으킬수록 암은 점점 더 독해지고 유전적으로 훨씬 더 적응력이 강하고 또 하나는 이사를 이민을 자꾸 가봤으니까 제일 처음 미국 이민 갈 때가 힘들지 미국에서 이민 살다가 멕시코로 이민 가고 칠레로 이민 가면 점점 더 쉬워지고 적응도 잘한다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가서는 얘들이 제자리로 올라오는데 한 1cm 정도 크기로 자라는데 1년 이상 걸리지만 두 번째 가서는 한 달밖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고 하면 내가 전이가 있는 환자분이라도 전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2세대, 3세대가 안 생기도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완성도를 높일 거냐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가리면 치료, 표준 치료에는 치료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역량 밖에 있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세포 성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 주로 동면하고 있는 암세포가 깨어날 때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곡식이 싹이 트는 데는 분명히 조건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치료 공백기, 그다음 수술, 그다음 항암 치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때는 면역 기능 강화하고 암세포 수술을 해서 없어졌지만 미세암, 미세 잔존암 75%가 이미 전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에. 그러면 그 암세포 성장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치료가 필요한데 논문입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창상이 낫는 거하고 전이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창상, 수술하고 난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이 나와서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그 상처 아물는데 이런저런 뭐 기전이 있더라. 연구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들이 암에 대해서 어떻게 나, 암 성장에 대해서 똑같더라. 하는 게 이 논문 결과예요. 그러니까 암 성장하고 상처, 창상 치유에 필요한 물질들이 똑같더란 얘기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암이 확 자라 올라옵니다. 즉 땅에 비가 오고 나면 잡초들이 확 자라 올라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휴면암이 그러니까 암이 일단 전이가 갔어요. 거기서 바로 계속 자라는 게 아니고 숨고르기를 하고 휴면에 들어가냐,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 때만 오기를 기다리는데 걔들이 언제 깨어나냐, 휴면암이 언제 깨어나냐, 이 안지오제닉 스위치, 혈관 신생을 하는 자극이 길게가 아니라 짧게만 가도 얘들이 확 깨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암이 크기가 늘 안 변하고 동면하고 있습니다. 동면하고. 그런데 이런 혈관에 그 이제 혈관의 자극이, 혈관 신생 자극이 올라서 계속 있다면 당연히 되지요. 그러나 잠깐 이렇게 돼도 이미 요 기회를 이용해서 잠들어 있던 암은 혈관을 만들어서 확 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혈관이 확보가 되면 얘들은 딴 세상이라는 얘기죠. 잠들고 있을 때하고 혈관이 있을 때하고는 전혀 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씨앗이나 마찬가지고 혈관이 있으면 뿌리 내린 식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창뿐만이 아니라 창상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다치면 안 돼요. 폐렴이나 이런 큰 몸에 염증 생기면 안 되세요. 수술뿐 아니라 우리가 다쳐서 멍이 들면 그걸 낫게 하기 위해서, 폐렴이 생기면 그 폐렴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 혈관 신생 자극이 있습니다. 왜? 염증 있는 쪽으로 피가 많이 몰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을 막 만들어야 돼. 걔들 그쪽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잠복암도 들쑤시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 이렇게 쭉 오래 보다가 보면 치료가 잘 됐는데 폐렴이 또 생기니까는 항암 못 하잖아요. 폐렴 치료한다고 그냥 한 달 보내고 나면 상황이 막 확 나빠지는 경우 자주 봅니다. 다치시면 안 되고 감기 걸려도 그냥 바로바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지오제닉 스위치입니다. 혈관 신생 스위치. 혈관 신생 스위치가 딱 켜지면
상황이 확 바뀔 수가 있다. 조심하자. 그 다음에 이제 항암치료 영역 밖에 있는 암세포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항암 감소성 높이, 불안, 부작용 줄이기.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고 있던 거. 온열치료. 이거는 결국은 신부에 있는 암을 선택적으로 열 에너지를 전달해서 얘들이 온열치료로 암을 없앨 수는 못합니다. 제가 알기는 온열치료에 대해서 이 암환자분들이 카페나 이런 데 지금 많이 거의 대부분 다 가입이 돼 있고 거기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그러는데 거기에 온열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들 들었습니다. 왜 많이 하냐? 이 기계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래. 효과를 뭐든지 과대포장하면 실망이 커. 과대포장하면. 이 고주파 온열암치료는 온도가 42도까지 밖에 안 올라갑니다. 현대적인 기술로는 42도. 42도로 암세포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계회사도 그렇고 암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새로운 기계 나와서 고통 없이 암치료 된다고 그냥 처음에 그냥 뻥을 치니까 환자들이 받아보니까 아니거든. 그거 아니에요. 온열 치료가 그게 아니라 42도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죽진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세포 변성도 오고 주변에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 한 작용 기전이 한 10가지 되는데 우리 환우분들 입장에서 제일 쉽게 그냥 이해를 하면 열 에너지 때문에 42도니까 열을 끌어내려야지 37도로 정상으로 자기가 가진 에너지 다 써버리고 나면 기진맥진하지. 에너지 고갈 상태에 들어가고 빌빌거린다. 그러면은 항암제가 가서 치기 좋고 면역세포가 가서 치기 좋다. 그 목적으로 써야지. 보조로 써야지. 이걸로 암 놔둘 것처럼 생각하니까 실망하는 거다. 그 다음에 미설도 주사인 마찬가지입니다. 암 면역 조절하고 항암 효과를, 항암제의 항암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흉선 추출물. 이거는, 흉선은 우리 가슴 중간에 있는 그런 선인데, 이게, 예, 이, 신병훈련소 비슷한 거예요. 암,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나면, 얘들이 그냥 지기능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배워야 돼. 흉선에 가서 교육받고, 너는, 요런 게 오면, 뛰어가. 이렇게 임무를 부여받는 곳이 흉선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 사춘기 이후에는 뚝뚝 떨어져요. 몸이 약한 사람들 흉선 기능이 많이 떨어져. 60세 이상 되면 3분의 1로 떨어지고 70세 이상 되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면역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 그것 좀 보강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가 암세포 성장에 주는 인자관리. 이게 미세 환경 관리입니다. 이게 이제 식이요법에 관한 얘기고요. 이거는 저하고 상담했을 때 제가 이 표 가지고 열을 많이 냈습니다. 이 암세포하고 정상세포하고가 좋아하는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암세포는 산성 환경 좋아하고 당분을 좋아하고 만성염증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만성염증이라는 그 얘기는 우리가 종기 나듯이 아까 얘기하는 폐렴 하듯이 그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겁니다. 우리 몸에 과부하가 일어나면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생리적 방어 반응입니다. 그리고 뭐든 다 생깁니다. 우리가 심한 과로를 하든지 스트레스가 심하든지 혹은 음식을 되게 부적절하게 먹으면 만성염증이 생기는데 이 만성염증이 암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냐? 불과 기름입니다. 암이 불이라면 이거는 기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쫙 깔려 있으면 불이 붙어도 금방 확 번지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성염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성염증은 뭐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암세포가, 이 세포가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받죠. 아까 얘기를 하듯이 벼씨가 이 책상 위에 올라져 있으면 10년 가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비가 와서 축축한데 거기에 떨어지면 하루만 해도 확 올라옵니다. 그게 생명체예요. 모든 생명체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성장이 되고 지연이 되고 하는 것 결정이 되는데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알칼리가 되면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이 세포 환경을 관리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뭐냐? 내 몸이 어디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냐? 내가 먹는 데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식이요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가시면 항암제 받고 하면 신신당부하는 것이 뭐든지 잘 먹으십시오. 버티라고만 얘기해요. 맞습니다. 항암제를 써보면요. 제가 이 항암제 써보면 항암제 10g 책을 체중해서 계산해가 10g이 딱 정량이라. 그런데 보신탕도 먹고 뭐 그냥 뭐든지 그냥 막 잘 먹는 사람이 10g 잘 이기고 가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이 양반 부작용 없이 잘 버티고 가네. 끝까지 10g 줬으니까는 치료 효과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사의 입장일 뿐이고 자기 위안일 뿐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심플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근데 이 암이 내 몸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고 힘이 나는데 얘는 손발 묶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힘이 날 수 있다고요. 암세포가 저는 한 10년 실험실에서 매일 뷔페 잡고 암세포 키워본 사람. 이 암세포 키우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암세포가 그냥 막 자랄 것 같죠. 절대 막 안 자랍니다. 까탈스러운 놈입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잘 안 자라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조건, 즉 산성 조건이나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지면 정신없이 자라요. 폭발적으로 자라요. 그게 암세포예요. 이건 오래된 건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하는 pH가 7에서 6 사이더라 이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은 그냥 7.3, 7.4 이 정도 되면 암세포가 활동을 별로 못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뭐 대체요법 중에 하나 알칼리요법이라고 있습니다. 피 속에 혈액의 알칼리를 최대한 알칼리로 끌어올려서 암세포가 지푸레에 나가 떨어지도록 하는 것. 어찌됐건 알칼리 음식을 많이 먹어야 암이 독해지지 않습니다. 순해집니다. 지가 활동을 잘 못해요. 그리고 주로 이 알칼리 음식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습니다. 육식, 우리가 납부되는 거, 그거 다 산성이라. 육식, 백미, 뭐 정제된 거, 정제된 밀가루, 뭐 그 다음에 가공식품, 바깥에 사 먹는 거, 식품 첨가제 오만 거 들은 거, 그거 알칼리 식품, 그거 산성식품. 우리 지금 전부 암 환자들 현미 채식이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 알칼리 식품이라서 그래요. 실제로 쭉 환자분 보면 그런 식이요법을 열심히 유별나게 했는 분이 암 재발을 잘 안 합니다. 재발이 됐어도 경과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당분 관리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당분이 왜 중요하냐? 당분은
당분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당분이 몸에 많이 들어가면 인슐린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인슐린이 세포에 갖다 붙거든요. 그걸 인슐린 수용체라고 그래요. 세포 표면에 있는 인슐린이 붙는 자리. 그 인슐린 수용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 세포의 분열과 활동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맨 그거의 하나야. 인슐린 수용체가 과다하게 많은 것, 과다하게 많아지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하는 연구 논문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정상세포보다는 암세포의 인슐린 수용체가 10배 내지 100배가 많습니다. 인슐린이 훨씬 더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이 인슐린 수용체 기능을 좀 차단을 시켜보니까 암세포 성장이 억제되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저 비만 환자들이 비만 치료할 때 뭐 체중에 그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뭐 그 GI 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 GI 지수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그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뭐 다 아는 좋은 음식이라. 왜? 가령 백미, GI 지수가 한 98인가 뭐 그쯤 될 거예요. 그런 거 먹으면, 설탕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혈당이 이만큼 올라가면 이거 떨어뜨리려고 우리 몸 인슐린이 왕창 나옵니다. 그럼 인슐린이 왕창 나왔다가 또 왕창 나왔다가 맨날 그러는 거죠. 그런데 GI 지수가 낮은 음식, 보리밥, 뭐 그다음에 현미 이런 거 먹으면 그에 있는 섬유질 때문에 혈당이 쭉 못 올라가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 그 인슐린 요거밖에 안 나와. 그래서 암 환자분 식이요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혈당기 사서 혈당을 좀 자주 재보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가 짐작이 되면 인슐린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공복 혈당 10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 140 이하가 되면 유지하면 인슐린 관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체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식이요법이 제일 강한데 이 식이요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할 때 이 실제로 자기 스타일에 있어야 돼요. 누가 옆에서 식단 짜주고 해주면 처음에는 수월한데 이 식이요법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라 거의 평생 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의존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원칙은 유기농 현미 채식이지만 결국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 늘 적어놔요. 근데 이 채식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입채소, 채식하면 입채소만 채식인 줄 알아. 그거 아니다는 얘기죠. 입채소를 많이 먹으면 그 안에 섬유질이 너무 많아서 많이 먹지도 못할 뿐더러 배만 부르고 가스 차고 배 부글거리고 다른 걸 못 먹고 이러니까 영양실조걸요. 그래서 입채소는 녹즙기에다 드세요. 건더기 다 빼고 액기스만 드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뿌리 열매 주로 먹으면 영양실조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하면 당황스러워서 막 엄청 막 빡시게 해. 그리고 그냥 좋다는 거 그냥 뭐 친척이다 뭐 형제가 뭐 줘서 좋은 거 너무 많아. 완전히 뭐 180도 삶을 하는데 그래 해놓으니까 한 달도 못 가서 그냥 만세불로.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지. 처음에 뭐 진단 받으면 병원 왔다 갔다 해야지, 뭐 항암 치료 받아야지, 뭐 때다 수술 받지,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뭐 정신이 한 개도 없는데 거기다 음식까지 갖다가 얹으니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나 이러면 도저히 못 하겠다. 퍼져버려. 그것보다는 처음에 쉽게 시작했다가 조금 적응되면 한 단계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세게. 그렇게 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만성염증을 얘기하는데, 만성염증이 뭐, 아까 얘기한 큰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좋다는 생활 습관, 좋다는 음식, 과일, 야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 많이 먹고, 트랜스 지방산 같은 거 안 되고, 오메가3 많이 먹자. 그 다음에 정제 탄수화물 피하자. 그 다음에, 홀 그레인. 그러니까 뭐, 통곡식 먹자. 그 다음에 뭐, 향신료 즐기자. 요게 좀 재밌죠. 우리가 실제로 쓰는 향신료. 마늘, 파슬리, 샐러리, 그 다음에 뭐, 가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만성염증을 관리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양념을 많이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막 그냥 우리가 만성염증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논문이나 이런 거 잘 많아서 많은 거는 카레, 커큐민. 이거 실제 논문 찾으면 커큐민에 대한 논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부 좋다고 해서 울금, 강황,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상품이 엄청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3. 이 두 가지는 만성염증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여기서 단지 오메가3 요거 조금 뭐 주의하셔야 돼요. 오메가3는 많이들 먹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많이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라. 가격이 엄청나게 싼 것도 있고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고. 암환 후 여러분들이 만성염증 관리를 위해서 하려면 비싼 오메가3를 쓰세요. 결국은 상품값은 재료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죠. 물론 뭐 상인들의 농간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좋은 재료를, 이 생선기름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이 그냥 제대로 된 고기를 쓰면은 재료값이 올라와서 비싸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좀 비위생적인 데서 양식해서 폐사 직전에 있는 그 막 떠리로 넘어 냉기면 그건 좀 문제가 있고, 실제 오메가3 안에 중금속 때문에 몇 번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효과적인 암치료를 위해서는 우리가 현대의학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한계를 알아야 우리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다. 현대의학의 한계는 미세암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른다. 단지 짐작일 뿐이고, 그 다음에 항암제는 암약이 아니라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파괴한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안 해준다고, 대학병원에서 딴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데 그게 넘어가지 마라. 환자 몫이 있다. 이 환자 몫을 잘 해야 병치료 효율이 높아진다. 대학병원 치료의 영역은 관찰되는 암, 1, 콩알보다 더 큰 암이 있을 때, 또 항암제에 반응하는 암세포, 여기만 하는 거지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암세포는 표준 영역 밖이다. 그래서 본인 환자 몫이 꽤 있고 미세 잔존암의 암세포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데는 식이요법이나 이런 자연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면역증가, 혈관신생억제, 뭐 미세환경 개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암을 생각할 때 암을 조금 다시 봐야 되고, 암이 그냥 단순하게 암세포가 여러 개 뭉쳐진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엄청나게 생명력과 적응력이 뛰어난 아주 머리 좋은 놈이고, 한 가지가 아니라 멀티크로널, 상당히 다양한 세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걸 다 관리 못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암세포를 관리하고 없애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이나 이런 걸 식이요법을 통해서 암을 관리하는, 쉽게 해서 병 없는 암, 병 아닌 암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식이요법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이게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메시지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